안 들리나? 들리세요?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유소하는 날입니다. 100분 정도 들어오시면, 100분이 들어오셨네요. 저 이제 머리를 잘라서, 이건 주유소 주제. 그냥 이 주유소는,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요? 저도 고민이네요, 그건. 그러니까 그건 우리 다 같이 한번. 너무 무기력해서 고민이에요. 단독 콘서트는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럴 때는 일사유라의 노래를 들으면서 내이 고민 상담소를 적절히 시청해 주시면 됩니다. 부산에도 와주세요. 이제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야근할 때 신나는 노래, 서퍼입니다. 작업량이 너무 많아서 좀 무기력해졌을 때가 많았는데, 그래서 좀 많이 찾아봤어요. 좀 인터넷으로 좀 많이 찾아봤는데, 뭘 먹어야 될지.
정말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정말 힘들었을 때 사실 좀 부끄럽긴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나의 단점들을 쭉 적었어요. 하나하나씩 적었어요. 뭐 나는 뭐 피부가 안 좋다. 나는 어떻게 하면 장점이 될수 있는지. 예를 들면 되게 막 고집스럽다, 뭐 이렇게 고집스럽다라는 단점은 장점으로 바뀔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하나하나씩 쓰고 그걸 뒤집어서 생각하면 오히려 나가 가지고 있는 단점들이 장점으로 바뀌더라고요. 그걸 좀 잘 BGM으로 맞춰져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앨범을 만들 때는 이제 하나의 느낌으로 내려고 하는 게 많아서 곡을 이렇게 듣다가 내가 마음에 드는 노래가 나오면 그 일단은 장르별로 이제 멜로물 중에 가장 좋아하는 영화는 노트북이라는 영화 있어요. 다들 많이 보셨을 텐데. 기다리는 남자의 로맨스, 뭐 서로 이렇게 옥신각신하면서 안 이루어질 것 같다가 이루어질 것 같다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만나는 그 영화를 정말 좋아하고요. 그리고 한국 영화 중에는
생각하다 보면 그 우리가 약간 행운이 오는 것처럼 근데 행운은 그냥 쉽게 오지 않잖아요. 뭔가를 계속 이렇게 견디기 힘든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뭐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한다고 해도 그것도 본인이 알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들어줄 사람을 찾고 들어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리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야기하면서 막 생각이 날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떤 문제에 처했는지 자기의 힘듦을 설명해 주려고 하세요. 이게 진짜 내가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다라고 해도 이게 우리가 진짜 힘든 거랑 어떻게 힘든 건지를 명확하게 아는 순간은 에서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뭐 누군가를 가리킬 때도 사실 알고 있는 거랑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건 좀 다르잖아요. 그리 될 것 같습니다. 여기다 이야기해 주셔도 돼요.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좋은 곡들이 많이 나와서 저도 자주 듣습니다. 아주 자주 듣습니다. 사계. 한번 한 적 있었는데 목소리가 너무 유니크하더라고요. 진짜 김광석 노래 봄노래. 네, 봄노래도 하나 해야 되는데. 김용석. 김영석 씨가 썼네요. 제가 알기로도 이 노래는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노래라서. 잔나비 씨도 정말 명곡입니다. 씨도 정말 명곡. 예인님 노래. 아,
그대 모습 바라보면서 내 안에 담아요.